제8회 가요작가의날 기념식 및 시상식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박일수 인사 올립니다. 네.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작은 어제의 날을 버리고 내일의 씨앗은 오늘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8회 벌써 8번째 맞는 가요의 작가 날입니다. 그러면 직선에 의해서 가요작가 우리 장경수 회장님이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나오시죠. 박수. 여러분 박수 잠깐 치시네요. 박수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선 눈에 띄시는 내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국민의 신년 젊은 오빠이신 우리 송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요작가협회 전임 회장님이시죠. 김병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역대 고문이시면서 전 저작권 역대 신상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들의 저작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저 윤명선 저작권 역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로 회원이시죠. 우리 송은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동일일 안전재난본부 이강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스타 연예인 시민봉사대의 우리 박영주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예정부 신문사 우리 정태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앉아있다가 지금 정태호 회장님 소개하니까 일어나서 카메라 들이대는 경우는 틀림없이 연예정보신문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연예정보신문사 우리 신성근 우리 행사 추진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예회 오영록 가수연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연예회 우리 저 창작연예 김상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같은 옆에 소속이죠. 연기위원회 우리 김소홍 선생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놓치신 분은 소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또 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내빈이시니까 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히나 먼 지방에서 오신 우리 한국가요작가협회 우리 지부장님들 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작가협회 살림을 참 알차게 잘 살아보려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세월호 참사라는 그런 그 암초에 부딪혀서 가요계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세월에 발이 묶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우리 협회만 해도 작년 가을 겨울 발품을 팔아서 산사음악회 등 7개 정도의 행사를 주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년 참 어렵고 힘들게 우리 협회를 끌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우리 임원들의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참 우리 그 가요계가 상당히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데 특히 그 음반 제작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제작하시는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우리 저작권자와 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음반 제작자들의 음반 발전 협의회를
상의를 해서 상설기구로 작가협회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과 우리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아서 조금이나마 우리 작가와 가요계 그리고 음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부대집행부가 지금 집행을 시작한 지 만 3년째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3년 동안 열심히 해오기도 했지만은 남은 1년을 지난 3년보다 더 열심히 작가와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가 생일의 날입니다. 마음 놓으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잔치입니다. 네, 아, 축하해. 네, 네. 자, 이번에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열심히 좀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 가요 작가 옆에 신상호 고문님, 신상호 고문님 얘기는 안 들리시죠? 단상으로 모시고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송은선 우리 가요 작가들의 또 큰 형님이시고 또 작가는 아니십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송혜 선생님 아 8순이 넘으셨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후배들과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제가 꼭 이런 우리 작가들 행사마다 단골로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축사하는 데 대한 미처도 제가 해서 조금 딸립니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들다가 보니까 지난 2월 제가 음악제작협회 회장직을 제가 그만둔 물러났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가요 작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보기가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1990년 음악제작협회 회장을 맡을 때가 그때 제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40대에 제가 한창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히트곡이 제법 나왔을 때죠. 부부두엣의 부부, 방실이 첫차, 최윤아의 애정의 조건, 메뚜기도 한치리라고 작가로서의 한창 히트가 날 무렵에 제가 제작협회 회장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작가의 제가 길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을 하던 시간 또 회장을 하지 않던 시간 지난 2월까지 만 24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회장직을 그만두고 제 직업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작가입니다. 작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특히나 우리 전통가요 우리 작가협회는 전통가요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회장님이신 손목인 회장님께서 작가는 첫째도 작품이고 둘째도 작품이고 셋째도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직업이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의 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전통가요 이 환경이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황폐해진 이 땅에서 작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막상 작품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물론 저는 뭐 제 나름대로도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황폐해진 이 우리 전통가요의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근히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우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권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부르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다 우리 선배님들 따라서 다 머리가 하얗게 얼굴에 주름이시고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환경은 후배들한테 맡기고, 제가 얼마 전에 전통가요 살리기 캠페인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제를, 이 사회를 부흥시킨 주역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들이십니다. 고령화 시대에 아직 그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많은 우리의 팬들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길도, 기회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노인의, 재향군인의, 뭐 해병 전후에, 또 우리 골목상권, 제가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 한 720만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가요실, 오늘 박상근 회장도 왔습니다만, 주부가요실 회원이 170만입니다. 이 많은 우리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 팬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통가요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작품 아니고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작품에 그러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우리의 팬들을 위해서 우리는 작품을 열심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회장을 물러나고 가능하면 공식적인 자리에는 제가 안 나서려고 그랬습니다. 신상호가 뭐 하면 무슨 이런 무슨 욕심이나 있고, 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직업이 회장이기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저 제작연합회 회장 24년 동안 벌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작품도 하나도 못 쓰고, 제작연합회 회장한테 누가 돈 갖다준 사람 없습니다. 뭐 신상호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작가로서의 길을 제가 찾으려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우리가 가요 작가의 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장경수 회장, 또 창작위원회 우리 김사국 회장, 또 여러 우리 단체들, 우리 또 전국노래자랑의 국민 MC로 보시는 우리 송혜 선생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전통가요 살리는 데 있어서의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신성호 한번 그러한 일에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